회장님 참말로 수고하셨어요. 예. 아유 수고야 강냥이 더였지. 아우 빨리 가봐. 아우 야 강혜경이 몰래 몰래 저 인간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대? 너는 평생 평생 죽을 땐거죠. 이리저리 팔려다닐 기다. 꼭 그럴 기다. 입 닥쳐 이 새끼야. 날라갔다 참거는 대꽃도요 크고요. 야 너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이런 대형사고를 쳐. 빚 넘겨받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100만 원을 와 사장님이. 정말 다행이지? 너 이제 봉화로 안 끌려가도 돼. 강 차장 표정이 왜 그래? 기뻐서 펄쩍펄쩍 뛸 줄 알았는데. 사장님 저한테 와이 합니까? 제 돈을 와 사장님이 갚아예? 누가 공짜로 갚아준대? 세상 쉽게 사는 거 싫다며. 열심히 일해서 빚은 갚는다며. 그래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나한테 갚으면 돼. 사장님. 아이고. 이 원금이 100만 원이니 이자만 해도 얼마야? 이야, 이렇게 큰 돈을 강 차장이 어느 세월에 다 갚나? 그걸 보면 얼른 빚 갚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다. 갚을 돈 생각하면 힘들 틈도 없지. 너는 평생, 평생 이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팔려다니기다. 아니다. 너는 절대 그렇게 안 살기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다 보면 우리 한수랑 엄마 좋은 집에서 편히 살기고 대학도 가고. 인경아. 언니 이제 들어오나? 오전에 승객 많았지? 오늘따라 학생들이 많아가 나도 정신이 하나 없더라. 인경아 괜찮다. 참지 말고 차라리 실컷 울어라. KBS